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프리스트 파일, 프리스트 라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수사에 대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예,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예. 이거를 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 이래요. 예. 이런 의존명사는 그 앞에 수관형사와 띄어쓴다. 예. 예를 들어봐요. 나무 한 그루 그럴 때, 그루 앞에 한, 이걸과 떨어뜨린단 말이야. 고기 두 근 오면 어떻게? 고기 두 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열길 물속 이렇게 열길 물속 이렇게 자 은덕량은 어때요? 은덕량 또는 은덕중 그러죠? 덕중 이렇게 은덕중 이렇게 에 다음에 바느질 실한님 그러잖아요. 바느질 실한님 이런 식으로. 예. 엽전 두닙 이렇게. 엽전 두 띄고 립
이렇게. 아, 금소돈, 예, 금소돈, 이렇게. 예. 또, 금서, 서돈중, 금서, 서돈중, 예. 금서돈중, 예, 금서, 돈중, 이러죠. 금서돈중. 토끼 두 마리, 토끼 두 띠고 마리, 이렇게. 예. 논 두 마지기, 이렇게. 논 두 마지기, 예. 이런 식으로. 쌀, 쌀, 서, 말, 이렇게. 쌀, 서, 띠고 말, 이렇게. 물 한 모금, 이렇게 띠죠. 물 한 모금, 이렇게. 자, 물 한 모금. 또, 실 한 바람, 이렇게. 실 한 바람. 자, 실 한 바람, 이렇게. 장작 한 바리, 장작 한 바리, 이렇게. 장작 한 바리. 열 바퀴 돌아라, 열 바퀴, 이렇게. 열 띠고 바퀴. 새끼 두 발, 새끼 두 발, 새끼 두 발, 이렇게. 국수 한 사리 주세요, 국수 한 사리 주세요, 이렇게. 예. 벼석섬만 갖다 놔라, 이렇게. 예, 밥 한 술 뜨고 가세요. 밥 한 술 뜨고 가세요. 이렇게. 예, 흙 한 줌만 있어도, 이렇게. 집 세 채를 지었어, 이렇게. 집 세 채. 예, 밤 한 톨 있어요, 이렇게. 예. 김 네 톳 주세요. 김 네 톳 주세요. 이렇게. 프란포기 맞아. 이렇게. 프란포기 맞아. 이렇게. 다, 예, 수간행사는 뒤어 쓴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복습.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 자, 복습.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자, 복습. 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거를 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라고 한다. 예, 이거는 그 앞에 수관형사와 띄어쓴다. 자, 복습.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복습. 복습. 네, 복습. 자, 우리 이인화님, 오사행님, 2633님, 코람대우님, 선거 결과가 안 궁금해요? 선거 결과 보느라고 다, 초조한데, 이렇게, 문학 공부하러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실 한 바람, 장작 한 바리, 열 띠고 바퀴, 새끼 띠고 두 띠고 발, 국수 띠고 한 띠고 사리, 벼 띠고 석 띠고 섬, 밥 띠고 한 띠고 술, 흙 띠고 한 띠고 줌, 집 띠고 새 띠고 채, 밥, 밤 띠고 한 띠고 톨, 김 네 톳, 김 띠고 네 띠고 톳,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풀 띠고 한 띠고 포기, 나무 한 띠고 그루, 고기 띠고 두 띠, 두 근, 아, 열 띠고 길 띠고 물소, 은 띠고 넉 띠고 냥, 예, 은 띠고 넉 띠고 중, 은 넉 중, 이렇게. 바느질, 아, 실 한 님, 바느질 띠고 실 띠고 한 띠고 님, 엽전 띠고 두 띠고 님, 금 띠고 서 띠고 돈, 예. 토끼 두 마리, 토끼 띠고 두 띠고 마리, 논 두 마지기, 논 띠고 두 띠고 마지기, 에, 쌀 서 말, 쌀 띠고 서 띠고 말, 물 한 모금, 물 띠고 한 띠고 모금, 예, 정리됐죠? 예, 정리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67년 후에 또 만나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67년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예. 우리 글 교정 코너에서는 오신 분들 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화님 오셨고, 인화님의 103번째 작품 네가 봄이란가. 아, 1633님 오셨네요. 1633님의 22번째 교정 작품 스카트. 예. 김부배님 오셨네요. 김부배님이 145번째 작품 향수. 예, 물안개님 오셨네. 물안개님은 96번째 작품, 97, 98, 99번째 작품 보내왔어요. 예, 여기 있는 분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구경하겠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아, 우리 인화님의 103번째 교정 작품 네가 봄이 런가입니다. 런가가 아니고 런가예요. 예, 런가. 예, 런가 하면 탈락이에요. 김유정 기억형 문학상에 네가 봄이 런가 하지 마세요. 응모할 때 런가, 런, 러의 런가 이래야 탈락이 안 돼요. 이 제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탈락시켜요. 자, 교정본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최고의 정점향에 치닫는 붉은 열정의 신음소리, 화려한 미모 눈부시도록 가슴 설레게 하는 그대, 굶주렸던 한동안에 못다, 못다는 부사니까 못다한 발정, 그토록 무사람들의 시선 속에, 시선이겠지? 시선 속에 부끄럼 없이 푸른 욕정의 함성으로 토해내는 그대, 타오르는 불꽃이 아름다움, 뭇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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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뭇사람들 뭇산에 똑같이 뭇산의 심장까지 빼앗아 머물게 하는 잔인한 그대, 숨차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유혹하며 잔잔한 미소향 추억길에 뿌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연정, 누구인가 그대,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셔서, 자, 어떤 것을 다듬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나갑니다.
네가 범이란가? 예. 최고의 정점, 최고의 정점을 그랬는데, 을은 일단 빼고, 정점 향해, 근데 최고라고 하는 것은, 정점 자체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 정점 향해 치닫는, 예, 붉은 열정의 신음소리 그랬는데, 붉은 열정의 신음소리, 붉은 열정의 신음소리, 봄이니까, 예. 열정의 신음소리, 열정, 붉은 열정 속, 붉은 열정, 열정 속에, 예? 화려한 미모 눈부시도록, 아, 화려한과 눈부시도록 겹치니까, 예, 눈부시도록, 응? 가슴 설레게 하는 그대, 예, 이러면 되잖아요. 정점량에 치닫는 붉은 열정 속, 눈부시도록, 가슴 설레게 하는 그대, 여기가 1년. 예. 그 다음에 굶주렸던 한동안에 못다한 발정 그랬는데, 굶주렸던 그냥 한동안은 붙여도 되죠. 한동안에 못다한 발정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한동안에 못다한 정, 예. 그토록, 무사람들의 시선 속에 부끄러움 없이도 되고, 그토록 부끄러움 없이, 그 다음에 푸른 함성으로, 욕정을 넣지 말고, 그냥 푸른 함성으로, 토해내는 그대, 이런 식으로. 토해내는 그대, 이렇게. 여가 2연. 예. 그 다음에, 타오르는 불꽃의 아름다움도 되고, 타오르는 아름다움, 이렇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묻 사내까지 하지 말고, 묻 심장까지 빼앗아, 이렇게. 묻은 관형사니까, 묻 하고 뛰어요, 항상 이렇게. 묻 뛰고 심장까지. 묻이 관형사니까. 타오르는 아름다운 못 심장까지 빼앗아, 예, 머물게 하는 찬인한 그대, 예, 예, 여기까지가 3년. 그 다음에 이제 숨차도록 뜨겁게 유혹하다 그래야 돼. 숨차도록 뜨겁게 사랑으로 유혹하다 그랬는데, 사랑을 넣지 말고 뜨겁게. 숨차도록 뜨겁게 유혹하다가 잔인한 미소향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잔인한 추억길에 뿌려요. 뿌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연정 그랬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 그대도 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연정. 여기가 설레게 하는 그대니까 여기도 그대로 끝내죠. 예. 미련 없이 떠나는 그대. 예. 네가 범이련가. 이렇게 되죠. 자, 1년. 1년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아, 이거는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의 응모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1년. 정점 향해 치닫는 붉은 열정 속, 눈부시도록 가슴 설레게 하는 그대, 한동안에 못다한 정, 그토록 부끄럼 없이 푸른 함성으로 토해내는 그대, 타오르는 아름다움, 무심장까지 빼앗아 머물게 하는 찬인한 그대, 숨차도록 뜨겁게 유혹하다, 잔잔한 추억길에 뿌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대, 아, 네가 범이련가. 아, 제대로, 아, 제목과 잘 어울리네요. 예, 아주 멋집니다. 우리 플라벨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가 봄이련가. 이인환. 정점 향해 치닫는 붉은 열정 속 눈부시도록 가슴 설레게 하는 그대. 한동안의 못다 한정 그토록 부끄럼 없이 푸른 함성으로 토해내는 그대. 타오르는 아름다움 못 심장까지 빼앗아 머물게 하는 잔인한 그대. 숨차도록 뜨겁게 유혹하다 잔잔한 추억길에 뿌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대. 우리 인화님의 103번째 교정작품 네가 봄이런가. 예, 봄이런가로 응모하세요. 봄이련가 하지 말고 네가 봄이런가 이렇게 탈락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2634님의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자줏빛. 자줏빛은 숏이 붙어요. 사이쇼 자줏빛. 수채화 물감. 수채화 띄고 물감 뿌린 띄고 듯 너무나 고운 네 자태. 봄바람이 찬 저녁 노을에 포근히 날 안아주고 귓가를 간지럽히는 너의 손처럼 나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오늘은 널 나비로 만들어 어깨에 메고 여행 가는 길. 예, 여행 띄고 가는 길 이렇게 됐네요. 자. 자, 스카프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를 고쳐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카프. 네. 자, 자줏빛 수채화. 자줏빛 수채화 그랬는데, 자줏빛 수채화. 자줏빛 물감 뿌린 듯, 예. 물감 뿌린 듯 해도 되죠. 자줏빛 물감 뿌린 듯 너무나 고운 네 자태. 니는 빼도 너무나 고운 자태. 그러면 스카프가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봄바람이 그랬는데 봄바람 이를 빼고 봄바람 찬. 노을은 저녁이 위주니까 그냥 봄바람 찬 노을에 이래 되죠. 포근히 나를 빼고 그냥 안아주고 포근히 안 봄바람 찬 노을 포근히 안아주고 봄바람 찬 노을에 포근히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귓가 를 빼고 귓가 간지럽히는 손처럼. 예, 간지럽히는 손처럼 하지 말고 손길처럼 하면 돼요. 귓가 간지럽히는 손길처럼 이렇게 더욱 나를 하지 말고 너 나 이런 걸 되도록 쓰지 말고 그냥 더욱 따뜻하게 하고 따뜻이도 되죠. 따뜻이하고 더욱 따뜻이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더욱 따뜻이 하고 따뜻이. 예, 손길처럼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귀가 간지럽히는 손길처럼 더욱 따뜻이 하고 따뜻이 더욱 따뜻이 해주고 더욱 따뜻이 해주고, 예, 더욱 따뜻이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널 나비로 만들어, 어깨에 메고 여행 가는 길을 그랬는데, 오늘은 나비, 오늘은 나비 어깨에 메고
오늘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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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비, 나비, 어깨 메고, 그 다음에 여행, 여행길, 여행길, 떠난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자, 스카프. 스카프를 이렇게 시 소절을 해서 시 쓰기가 어려운데, 자, 완성을 했네요. 자, 1년은 자줏빛 물감 뿌린 듯 너무나 고운 자태. 예, 봄바람 찬 노을에 푹훈이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귓가 간지럽 피는 손길처럼 더욱 따뜻이 해주고, 또, 해주네, 해준, 해주고, 해주고, 오늘은 나비 어깨 메고 여행길 떠난다.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그 나비처럼 어깨에 메고 시적 화자가 떠난다도 되지만, 예, 스카프란 놈이, 스카프에 그려진 뭐 나비가 있는가 보죠. 그 나비를 스카프가 어깨에 메고 여행길 떠난다. 이중 구조가 되죠. 예, 그렇죠. 스카프 어깨에서 나비 모양으로 코디해 가지고 여행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물안개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스카프에 나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코람데오님이 멋집니다. 아까 이인화님의 거, 이인화님의 시, 예, 이인화님의 시 멋지다고. 플라벨님이 멋진 시라고. 예. 무랑개님이 네가 봄이런가 정말 멋지네요. 1633님 와우 멋지다고. 코람데오님도 멋지다고, 아름다운 시라고. 예. 이인화님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요 스카프는 이인화님이 예쁜 스카프 메고 여행 다녀와요. 1633님이 교정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카프.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스카프 1633. 자줏빛 물감 뿌린 듯 너무나 고운 자태. 봄바람 찬 노을에 포근히 안아주고, 귓가 간지럽히는 손길처럼 더욱 따스시 해주고, 오늘은 나비 어깨에 메고 여행길 떠난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입니다. 우리 이인화님의 103번째 작품, 그리고 1634님의 22번째 교정 작품 이어서 우리 김부배님의 145번째 교정 작품 향수입니다.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에 이어서 물안개님의 작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김부배님이 145번째, 그러니까 김부배님의 제1시집 첫사랑에 이어서 제2시집이 편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3시집이 이제 70편이 예비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시집의 다섯 번째 작품이에요. 예, 놀랍죠? 김부배 제4시집의
다섯 번째 작품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향수입니다. 향수. 자, 향수를 한번 보죠. 어스름한 저녁 띄고 즈음에 굴곡진 얼레빛 추억 띄고 자락 마음 가득하니 지워지지 않는 향기처럼 미련인가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네. 앉아가 아예 니은 지읒이죠. 니은 지읒. 앉아 있네. 앉아 있네. 자, 살짝 달래줄 초점을 되새겨 보면 한번 떠나면 다시 맺기 어렵다 함인가.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고마워하라 띠고 하네. 고마워하라. 하얗게 빛바랜 연연한 들꽃처럼 시린 내 귓가에 한가득 바람에 실어 밀려오면 촉촉이라고 그랬어요. 촉촉이 물들어 애잔함 가득 띠고 채워 허허로운 가슴결 여울저 흘러 느낀다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향수. 자, 어스름 저녁을 한꺼번에 하는 말은 뭘까요? 예, 어스름 저녁 즈음에를 한 번에. 어스름역이죠, 어스름역. 어스름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스름역, 굴곡진 얼레핏, 이렇게. 예. 얼레핏, 이게 추억자락 마음 가득하니 지워지지 않는 향기처럼 미련인가? 이런 방법이 있고, 예. 어스름역, 굴곡진 얼레핏, 요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네. 이것도 좋죠. 예,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네. 이렇게. 요거를 그냥 가버려요. 어스름역 굴곡진 얼레빛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네.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한번 떠나면 다시 맺기 어렵다민가 그랬는데. 요거는 설명이잖아요. 한번 떠나면 다시 맺기 어렵다민가. 그거는 시적 화자가 나서서 관여하잖아요. 그치? 예.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예.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하얗게 빛바랜 연연한 들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예, 이거 하지 말고,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하얗게 빛바랜 연연한 그랬는데, 연연한, 연민의 들꽃 하면 어때? 연민의 들꽃. 하얗게 빛바랜 연민의 들꽃처럼, 이렇게. 시린, 내나 너 이렇게 되도록 하지 말고, 시린 귓가에 한가득, 예, 이거 좋죠. 예, 요걸 2연으로.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되새겨보는 자체니까, 예. 되새겨보는 자체니까, 이렇게, 요게 1연으로 하고, 요게 1연으로 하고, 요게 2연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람에 실어 밀려오면, 그런데, 바람에 실려 밀려오면, 바람에 실어, 그냥 바람에 밀려오면도 되죠. 바람에 밀려오면, 예, 촉촉이 물들어, 애잔함 가득 채워도 되고, 그냥 봐봐. 애잔함 가득, 허러운 가슴결, 좋죠. 요게, 여울저 흘러 느낀다네 하지 말고, 흘러가네 해버려. 예, 여울저 흘러가네 이렇게. 그러면 야, 시가 되죠. 자 봐요. 3년짜리가 됐습니다. 향수인데 1년을 봐봐요. 어스름역에 굴곡진 얼레핏이 있어요. 여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예, 이미지가 그려지죠. 향수. 그 다음에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이쁘죠.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그리고 하얗게 빛바랜 연민의 들꽃처럼.
들꽃처럼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연민의 들꽃처럼. 그 다음에 시린 귓가에 한가득 이렇게 느껴지죠. 예, 시린 그 느낌이 예, 이미지로 그려지죠. 마무리 바람에 밀려오면 촉촉이 물들어요. 예, 촉촉이 물들어. 그래가지고 애잔함 가득 허울한 가슴결 이게 여울저 흘러가요. 예, 애잔함 가득 아 허울한 가슴결에 예? 아 여울저 흘러가요. 가슴결에도 넣어도 되겠죠. 애잔함 가득 허울한 가슴결에 여울저 흘러가네. 이렇게 예, 예쁘죠. 예쁜 시가 또 태어났네요. 이게 김부배 제4시집 예, 다섯 번째 작품이에요. 예, 놀랍죠. 예, 이 속도로 가면 김부배님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김부배 제10시집을 갖거나 제11시집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10시집이나 11시집을 총 틀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거, 가장 그 평이 좋았던 거, 그 다음에 가장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거, 이거를 70편 뽑아가지고 김부배 시선집 이제 이렇게 펴내면 이제 완벽한 김부배 시인은 이제 중진이 되는 거죠. 중진이 되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자, 김부배 시인의 145번째 교향작품입니다. 향수 김부배 오스름역 긁곡진 얼레빛 철한 모습으로 앉아 있네. 인연 되어진 서로에게 하얗게 빛바랜 연민의 들꽃처럼 시린 귓가에 한가득 바람에 밀려오면 촉촉이 물들어 애잔함 가득 허로운 가슴결에 여울저 흘러가네. 우리 인화님이 그리움되어 다가오는 애잔한 향수가 가슴을 울린다고. 우리 꿈바백님이 시평을 하라 했더니 인원왕리를 와락게 하나 버렸네. 꿈바백님은 왜 이렇게 와락게 하는 걸 좋아해? 애정결핍이나? 애정결핍이야? 아, 우리 풀빵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1633이 향수 멋져요. 예. 또 꿈과백님은 물안개까지 껴안아 버렸네. 아무나 껴안아 버려. 0715님 오셨어요? 0715님도 껴안아 버리고. 예. 자, 아니 지금 그 국회의원 당선이 궁금할 텐데, 궁금한 거를 뒤로 제치고, 이렇게 문학 공부하러 들어오신 여러분, 결과 내일 봐도 돼요. 내일 보면 뻔해요. 어쨌든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고, 여당이 저 적으니까,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차피, 호남은 국민의당이 되더라도 뭐 여당 쪽으로는 안갈 테니까 야당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시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아마 그 1시, 새벽 1시경에는 윤곽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자정까지는 각축을 뭐 버리고 아직 완결이 안 된 때가 있을 테지만 아마 자정 넘어서는 이제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딱 켜보면 이제 결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봐도 결론 안 나와요. 예, 지금 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속만 타지 보지 마세요. 예, 자정 넘어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끝나면 이렇게 딱 키면 그냥 이제 총 결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예측은 여소야대가 그런 전국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 다행이죠, 뭐. 예.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군가요? 다음은 물안개님의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 물안개님의 작품 아까 김부배인 작품이 예, 김부배인 작품이 145번째고 이인화님의 작품이 103번째고 1633이 작품이 22번째였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물안개님의 96번째 작품입니다. 예, 96번째 작품 물안개님이 외출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외출. 항상 우리 물안개님은 외출을 해도 원앙부부라 낭군하고 같이 외출을 해요. 예,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원앙부부라 참 행복할 것 같아. 자, 우리 만수 이만수가 아니고 장만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아내 이 물안개님의 96번째 작품 외출입니다. 이 96번째란 말은 뭔 말이냐면 물안개님의 제1시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시집에 26번째 작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예. 자, 커튼을 걷어내며, 간밤의 어둠은 사라지고, 촉촉한 피, 창 두드리네, 예. 허헛한 마음에 곁눈질하니, 빈자리 바라보네,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서, 눈물방울 같은, 방울 띄고 같은, 이슬 맺고, 짧은 한마디, 출장 다녀오리다, 살짝 나갑니다. 아, 지금 남편이 출장 다녀오리다 하고 살짝 나갑니다. 이 말이구나. 가녀린 떨림에 잔물진의 듯함. 이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빈 마음 안고 먼 길 나섰을 그 뛰고 마음. 예, 바람결에 고이 보내는 그리움. 남편 출장 가도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게 확실히 원앙 부부의 모습이야. 부러워. 뭐이 원앙이 아니여. 원앙이 맞구마. 봐봐, 출장 가는데 여보 출장 다녀오리다. 네, 다녀오세요. 가녀린 떨림에 잔물지는 애틋함이 제 마음을 울려요. 빈 마음 안고 먼 길 나섰을 낭군의 마음이요. 바람결에 코이 보내는 나의 그리움 아시나요? 이렇게 써놓고 무슨 원앙 부부가 아니여. 진짜 누구를 말이야. 우리가 글자 읽을 줄 안다고. 응? 뭘 인꼬 맞지? 오사형님도 인꼬 맞다잖아. 맞다잖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6시 37분 가신다고 5시 40분에 나가는 걸 못 봤다고? 근데 왜 이렇게 썼어? 진짜 꼭 본 것처럼 여보 다녀오리다. 본 것처럼 썼잖아. 진짜. 뿔빵거리님, 꿈과뱅님 다 웃잖아. 코람대원님도 웃잖아. 응?
1633님도 웃구마. 0715님이, 0715님 오셨네. 인꼬부부 보기 좋다고, 보기 좋다. 인꼬부부 맞아. 맞아. 변명해봐야. 응? 변명해봐야 인꼬부부 맞아. 인꼬부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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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번 보죠. 커튼. 커튼. 을은, 을은 하지 마. 되도록 목적격 조사를 않고 해봐요. 커튼을 걷어내며, 그랬는데. 커튼을 걷어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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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간밤, 간밤의 어둠은 사라지고도 되고, 간밤은 사라지고, 이게 이쁘잖아. 간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촉촉한 봄비, 촉촉한, 촉촉한 봄비, 예, 촉촉한 봄비, 봄비, 창문, 창문 두드리네. 이렇게. 창문 두드리네.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2년. 허허산. 허허산. 마음의 견눌질은. 마음의 견눌질은. 견눈질은. 견눈질은. 핀자리. 핀자리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어,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연서. 아려오는 가량 가슴 구르는 연서.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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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는 그 다음에 아려오는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연서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연서는 이 눈물방울 같은 이슬 맺고 한마디 아려오는 가슴 구르는 아려오는 가슴에, 가슴에,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서는, 연서는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 눈물방울 같은,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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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나갑니다. 이렇게. 살짝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년.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서는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 남기고, 살짝 나갑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가녀린 떨림에, 가녀린 떨림에, 잔물지는 애틋함 그랬는데, 가녀리는 떨림에 근데 가녀린 떨림하고 잔물지드는 하고가 겹쳐 있어. 그치? 그냥 잔물지는 애틋함. 잔물지는 애틋함이 가녀린 떨림이잖아. 잔물지는 애틋함. 요놈이 애틋함 안고 빈 마음. 여기 빈자리가 있죠. 그러잖아. 빈자리 바라보고 빈 마음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잔물지는 애틋함 안고 안고 먼 길, 먼 길, 먼 길 나서는 마음, 나서는 그 마음, 나서는 먼 길 나서는 그 마음, 마음 그냥 잔물지는 애틋함 안고 먼 길 나서며 하면 어떨까? 명길 나서며, 명길 나서며, 바람결에 그리움, 그리움, 고이 보낸다, 이렇게. 고이 보낸다, 이렇게. 고이 보낸다. 외출이니까, 외출이니까. 자, 외출이니까, 봐봐. 커튼 걷어내니, 간밤은 사라지고, 촉촉한 봄비 창문 두드리네, 예, 보내네. 창문 두드린다 이렇게 해야지 같이 해야지 밑에가 보낸다니까 예.
그 다음에 허섯한 마음의 큰 눈질은 곁눈질은 그 다음에 빈자리 바라보고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선은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 남기고 살짝 나간다 해야지. 나간다. 살짝 나간다. 이렇게. 찬물질은 애틋함 안고 먼 길 나서며 바람결에 그리움 코이 보낸다. 이렇게. 찬물질은 애틋함 먼 길 찬물질은 애틋함 먼 길 나서며 그냥 애틋함이 먼 길 나서며 해볼까? 잔물질은 애틋함 먼 길 나서며 바람결에 그리움 코이 보낸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구조가 되게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애틋함인지 아니면 지금 외출을 떠나는 사람이 외출을 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애틋함인지 아니면 외출 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안의 애틋함인지 모르게 그냥 이중구조로 놔둬버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괜찮죠? 봐봐요. 빈자리는, 예, 그, 한 그, 시초 허용이 이렇게 붙여서 써도 돼요. 예. 원래는 빈 띄고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빈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붙여서 써도 돼요. 자, 봐봐요. 그러면, 외출이랑 그러니까 외출하는 남편 하지 않고 또 외출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이렇게 제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이 서브젝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면을 다 포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전략이죠. 자, 외출이 느껴지면 성공한 거예요. 자, 외출. 자, 1년에 커튼을 걷어내요. 그랬더니 간밤은 사라져. 그리고 촉촉한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죠. 자, 그러면 외출의 기본을 깔았죠. 허섯한 마음의 곁눈질은 빈자리를 바라봐요. 예. 그리고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선은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를 남겨요. 그러니까 둘 다 외출에 초점을 맞췄죠. 외출에. 그쵸. 그 다음에 살짝 나가요. 예. 그 다음에, 마무리는 찬물주는 애틋함이라고 하는 놈이 먼 길을 나서는 거예요. 예. 그게 보내는 사람인지 외출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잔물지는 애틋함이 먼 길을 나서. 그럼 나서는 사람도 애틋함이 있는 거고 그걸 보내는 사람도 애틋함이 있는 거죠. 먼 길 나서며 바람결에 그리움 코이 보내요. 예. 외출한 사람은 아내에게 보낼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내는 꼴이 되죠. 예. 이러면 그 외출에 섬세한 감성이 예, 잘 나타나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외출이 물안개님의 96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자, 멜로디 갑니다. 외출 물안개 커튼 걷어내니 간밤은 사라지고 촉촉한 봄비 창문 두드린다. 헛헛한 마음의 곁눈질은 빈자리 바라보고 아려오는 가슴에 구르는 연선은 눈물방울 같은 한마디 남기고 살짝 나간다. 찬물지는 애틋함 먼 길 나서며 바람결의 그리움 고이 보낸다. 풀빵구리님이 물안개님 시시 멋져요. 파이팅 짝짝짝. 2633님도 짝짝짝.
꿍보백님이 좋아요. 외출 아주 멋있어요. 무랑개님이 교수님 짱 멋져요 감사드려요. 저 있으면 짱 그랬네. 짱. 코람대원님 외출이 첫사랑과 취미도 코람대원님은 사랑밖에 몰라. 모든 걸 사랑으로 해석해. 코람대원님은 인생 자체가 사랑이야. 그냥 모든 게 사랑이야. 무랑개님이 문호님들의 격려에 글 쓰는 힘을 얻어요. 풀빵구리님이 작품 색상 짱. 아, 요거 낭만 대통령의 그림. 무랑개님이 아침에 너무 미안했어요. 풀빵구리님은 기분도 짱 그랬는데. 괜찮아. 무랑개님의 표현 안 해도 무랑개님의 지극한 사랑을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 예쁘게 사셔. 예쁘게 사는 우리 무랑개님. 박수. 짝짝짝. 너 이리 와. 뽕망치 이리 와가지고. 무랑개님이 예쁘게 사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표현해 봐봐. 어떻게 표현해 봐봐. 표현해 봐. 왜 수줍어서 그래. 표현해 봐봐. 무랑개님이 예쁘게 원앙부부처럼 사는 모습에 칭찬하는 한마디를 해보라니까. 왜? 허락하면 왜안 해? 해봐봐. 잘하는데? 잘해. 이 뿅망치가 그 노래도 올줄 아네. 노래도 올줄 알아. 노래도 올줄 알아. 다음에는 무랑개님의 97번째 교정작품, 토마토 주스입니다. 이게, 토마토 주스도 시가 되나요? 토마토 주스도 시가 됩니다. 무랑개님은 어떤 소재도 다 다룹니다. 풀빵구리님이,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 이 송중기한테 뻥 빠져가지고, 풀빵구리님은 송중기 말 그대로 드라마를 따라서 해. 요즘에는 아니지 말입니다. 뭐지 말입니다. 요게 유행이더라고. 자, 토마토 주스 이게 무랑개님의 97번째 교정작품. 야, 이제 세 편만 더 쓰면 100편이네요. 100편. 놀랍죠, 여러분. 아,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지. 시는 100편이 돼 가지. 아, 이제 제1시집에 도전장을 냈지. 무랑개님이 제1시집을 내겠다. 이제 마음의 결심을 굳혔어요, 여러분. 그렇단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수진 제1시집이 나온단 말이죠. 대단하죠. 풀빵구리님은 내 중기 사랑이지 말입니다. 중기한테 빠졌어, 중기. 자, 아이 시에 빠져. 중기한테 빠지지 말고 시에 빠지라니까. 시집에 빠져, 시집. 이미자 시집. 시집에 빠지라고. 중기한테 빠지지 말고. 중기한테. 무랑개님은 저희 집은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로 시작해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토마토 주스 진짜 토마토 주스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갈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말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토마토를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꺼낸 다음에 꺼내면 이제 토마토 껍질이 싹 벗겨져요. 토마토를 데쳐서 먹을 경우
영양소 함량이 더 높아지는 실험을 하더라고. 예. 분석해 보니까 토마토는 그 데쳐 먹은 토마토가 훨씬 영양소가 많다. 예. 그게 신기하죠. 뜨거운 물에 그 데칠 때 토마토의 영양소가 그더 많다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분석돼 나오더라고. 예. 그 토마토는 데쳐 먹는 게 좋다. 예. 네. 아, 밤에 데쳐두었다가 껍질을 벗기고 주스를 만든다. 맞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데쳐 먹는. 근데 데쳐두었다가 거는 게 아니라, 예, 데쳐가지고 아직 식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그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예. 자, 꽃잎 구르고 행복이 깨어나는 아침의 소리, 휘리릭, 목 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 소소한 일상이 그려지네. 껍질 속에 숨겨진 싱그러움, 훔쳐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벗겨버리네. 하얀 유리 품고 노을대는 사랑꽃, 동동, 동동 띄고 떼어 띄워 전에 띄고 들이네. 이렇게 됐네요. 야, 이 토마토 주스로 시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도전했네요. 자, 꽃잎 구르고 행복이 깨어나는 꽃잎이 나왔는데 토마토인데, 꽃잎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행복 깨어나, 행복이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구르는 행복 깨어나 구르는 행복 깨어나 구르는 아침의 소리 휘리릭 여기가 1년. 네. 행복 깨어나 구르는 아침의 소리 휘리릭 이렇게. 네. 목 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 이게 또 구르르 하나 쓸까? 또 구르르 이렇게. 예, 붉은 목 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 또구르르 이렇게. 예, 소소한 일상이 그려진다는 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껍질 속에 숨겨진 싱그러움, 껍질 속 안에도 그냥 숨겨진 싱그러움 요거를 훔쳐요. 싱그러움 훔쳐가지고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예,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내 껍질을 지금 벗긴다는 말인 것 같은데, 싱그러움 훔쳐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벗겨버리네 했는데, 싱그러움 훔쳐가지고, 지금 이제 유리에다 이게 넣고 가는 걸 말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동동. 숨겨진 싱그러움 훔쳐가지고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동동 띄워요. 동동 띄워가지고 너울대는 사랑꽃이 뭐냐? 바로 토마토 주스다. 이렇게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예, 전해드리네 뭐까지 하지 말고 토마토 주스가 서브젝트니까 전해드리네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토마토 주스에게 그 서브젝트를 계속 맡겨주는 거. 주스라고도 해요. 주스라고도 실적 허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표준말은 주스예요. 예, 표준말은 주스예요. 예, 주스, 토마토 주스 이렇게. 자, 갑니다. 토마토 주스 1년. 자, 행복 깨어나 구르는 아침의 소리가 토마토 주스예요. 이게 휘리릭 이렇게 지금 갈고 있는 거죠. 갈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목 타고 내려가요. 이미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토마토 주스가. 목 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이야. 이놈이 떡으로 내려가. 예. 그래가지고, 숨겨진 싱그러움 훔쳐가지고,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이거는 이제 그 데쳐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 먹었을 때, 이제 어떤 그 행복감,
이제 숨겨진 어떤 싱그러움을 훔쳐가지고 도마토에 그 싱그러운 그 숨겨진 싱그러움을 훔쳐가지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니까 뜨겁게 불태워. 이걸 뜨겁게 불태워가지고 그 동동 띄워 멋을 몸속에다가 너울 되는 사랑꽃을 동동 띄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란 말이야.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휘리릭하고 목타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붉은 열정이. 근데 다시 그 여기 원본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껍질 벗겨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야, 1년 행복 깨어나 구르는 아침의 소리가 휘리릭. 그 다음에 이제 목타고 넘어가. 목으로 넘어가. 이미 추수가 넘어가는 거죠. 목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 이게 떠오르르 내려가니까 이제 몸속에서 이 도마초의 그 싱그러움을 훔쳐가지고 몸이 뜨겁게 불태워져. 예.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 예, 동동 띄워서 너울대는 사랑꽃을 얻어냈다. 이런 그 멋진 도마토 추수가 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도마토 주스가 지금 몸에 들어가서 사랑꽃이 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토마토 주스 물한 개. 행복 깨어나 구르는 아침의 소리 휘리릭. 목 타고 내려가는 붉은 열정 또그르르. 숨겨진 싱그러움 훔쳐 뜨겁게 불태워 살며시. 동동 띄워 너울대는 사랑꽃. 공칠은호님이 토마토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불판고리님은 군침 돈다. 하여튼 시가 어쩌냐고 해야지 군침 돈다고 그래. 아, 그만큼 이미지가 잘 표현됐다 그 말인가? 2633이 너울대는 사랑꽃 멋지다고. 에, 불판고리님이 이뻐요. 표현이 이쁘다고. 휘리릭 동동 띄워 너울대는 사랑꽃 이 표현이 이쁘다고요. 예. 이쁘답니다. 예. 인화님이 물안개님이 만든 맛있는 토마토 주스 먹고 싶어요. 예. 김부배님 멋지시네요. 와, 짝짝짝. 예. 풀빵구리님이 건강에 좋은 토마토 한잔 짠. 예. 물안개님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인화님. 오, 왜 인화님만 오라 그래? 사실은 낭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토마토예요, 토마토. 이제 주스로 먹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베어 먹는, 토마토. 그러니까, 모든 과일 채소 중에 1위, 토마토. 그 다음에 2위, 딸기. 3위, 사과. 4위, 수박. 5위, 참외. 그 다음에가, 그 말랑말랑한 복숭아. 우리 김보배님이 물안개님이 착한 것 확실하다고 이쁘다고. 0715님이 매일 드세요. 쿠람데오님이 모든 것이 다 시의 소재가 되는 물안개님이 아름답다고. 자, 또 있네요. 우리 물안개님의 작품이 또 있어. 이번에는 시조네요, 시조. 예, 시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제목은 없이 왔네요. 예, 제목은, 네, 없이 왔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산자락 나뭇가지 이슬이 대롱거려. 푸르름 입에 띄고, 입에 띄고 물고, 분주히 터뜨리네죠. 터뜨리네. 물, 들꽃 위, 내려앉다. 내려앉다는 한 단어고, 내려앉은, 아, 향. 추억 찾아 떠나네. 찾아 할 때, 차에 지읒이야. 치읒이 아니야. 어? 우랑견이? 차에 지읒이다고. 치읒 아니고, 예, 차에 지읒 받침이야. 찾아 떠나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적하면, 다음에는 안 틀려야 돼요. 예, 안 틀려야 돼. 또 틀리면, 뿅망치 맞아. 뿅망치. 뿅망치. 예? 뿅망치. 한번 지적했던 거 틀리면 뿅망치 맞아. 자, 제목은 아무래도 봄인 것 같죠. 봄. 예, 봄봄. 봄봄으로 해, 봄봄. 이번에 그, 김준영 문학상, 봄봄. 이거 해, 봄봄. 예, 봄봄. 봄봄. 시조도 내니까, 봄봄. 산자락 나뭇가지 이슬이 대롱거려 그랬는데, 요 푸르름을 가가, 이, 그러니까, 산자락 나뭇가지 이슬이 대롱거려면 너무 평이하니까, 야, 요때, 뭐, 푸르름 대롱거려, 이렇게. 예, 푸르름 대롱거려, 예, 예, 산자락 나뭇가지 푸르름 대롱거려, 뭐, 이렇게 약간 바꿔. 그 다음에 푸르름 자리에는 설레임을 주고, 설레임, 입에 물고, 예, 설레임 입에 물고, 분주히 터뜨리네, 이렇게. 분주히 터뜨리네, 그 다음에, 아, 들꽃 위 그랬는데, 들꽃에 내려앉은 향 추억이 헷갈릴지 모르게 여기다가 반점 찍어도 돼요. 들꽃에 내려앉은 향, 예. 추억 찾아 떠나네. 추억 찾아 떠나네. 설렘이 불고 분주히 터뜨리면도 되죠. 터뜨리면, 네. 네, 터뜨리네, 떠나네. 이렇게 네, 네가 있으니까, 산자락 나뭇가지 푸르름 대롱거려. 설렘 입에 물고 분주히 터뜨리면, 들꽃에 내려앉은 향, 추억 찾아 떠나네. 좋죠. 네. 추억 찾아 떠나네. 좋아. 네, 그러면, 산자락 나뭇가지 3, 4. 푸르름 대롱거려 3, 4. 설렘 입에 물고 3, 4. 분주히 터뜨리면 3, 4. 들꽃에 내려앉은 향 3, 5. 추억 찾아 떠나네 4, 3. 됐죠? 네, 됐어요. 아, 찾아 할 때 차에 지읒을 안 쓰고 치읒 쓴 게 건망증이라고? 건망증이래, 건망증. 그 나이에 벌써 건망증이야? 응? 그 나이에? 토마토를 먹으면 건망증이 없어.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에다가, 딸기 한두 개를 넣고 갈아봐요. 예, 그럼 향이 엄청 좋아요. 토마토 갈면서 딸기를 한두 개 넣어서 갈아봐봐. 그러면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아, 4237님 오셨네요? 예. 아, 물안개님이 토마토 주스가 맛없어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건망증이 오는 거야. 그거 먹으면 건망증이 없어져. 소금을 약간 넣으라고? 그래. 아니, 소금 안 넣어도 토마토는 그 간간한 맛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금 안 넣어도 돼요. 소금 안 넣어도 돼. 그냥 먹어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리고, 그, 딸기를 두세 개 넣어서 갈아봐요. 그러면, 그, 맛있어요. 맛이 좋아. 향도 좋고. 한번 해봐요. 인화님이 예쁜 봄 그려졌다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봄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봄봄 물안개 산자락 나뭇가지 푸르름 태롱거려 설레임 입에 물고 분주히 떳떠리면 들꽃에 내려앉은 향 추억 찾아 떠나네 자, 마지막 작품, 물안개님의 마지막 작품, 99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100편째 이렇게 됩니다. 예, 100편째, 물안개님의 100번째 역사적인 날이죠. 예, 야, 태어나서 자기 작품이 100편째 되는 날, 파티해야 돼, 파티. 파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파티를 하세요. 예. 100편째 되는 날. 내일 100편째 되겠다. 내일 파티하세요. 예, 사랑꽃 한입 물고 사랑꽃 한입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수 개념으로 쓸 때는 띄어요. 근데 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붙여요. 예, 사랑꽃 한입 물고 바람결 타고 오네. 한의작 걸어와서 뜨거운 열정 풀고 달달한 연소 매달아 서성인의 해종일 봄비가 뭐 물안개님이 시조도 자유자재로 쓰네요. 대단하죠. 사랑꽃 한입 물고 근데 봄비가 한입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봄비가 사랑꽃 한입 딱 한입 물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입이 좀 뭐 입입 물고 그까 사랑꽃 사랑꽃 입입 입입 사랑꽃 입입 물고 사랑꽃 입입 물고 뭐 그래도 되겠죠 사랑꽃 입입 사랑꽃 입입 물고 바람결 타고 오네 이런 방법에 한의자 걸어와서 뜨거운 열정 풀고 그랬는데 3, 4, 3, 4, 3, 4, 3, 4 뜨거운 열정 풀고 그 다음에 달달한 연서 매달아 서성인다고 봄비인데 서성이는 게 아니라 흐느끼겠지 달달한 연서 매달아 놓고 흐느끼네 이렇게 흐느끼네 해종일 해종일은 안 되지. 어? 해종일은 안 돼. 해가 떠 있는 동안이 해종일이야. 그러니까 진종일 해야지. 진종일. 아, 달달한 연서 매달아 흐느끼네 진종일 이렇게. 예. 그럼 되겠죠. 사랑꽃 잎잎 물고 바람결 타고 오네. 한의작 걸어와서 뜨거운 열정 풀고. 풀고 달달한 연서 매달아 흐느끼네 친종일 이렇게 예, 그래야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사랑꽃 잎잎 물고가 어색하면 0715님이 말한 것처럼 사랑꽃 살짝 물고 예, 그래도 되겠네요. 사랑꽃 살짝 물고 살짝 물고
바람결 타고 오네. 예. 그래도 되겠어. 그쵸? 예. 염림물고보다는 살짝이 더 이쁜 것 같아. 자, 예, 0715님이 살짝이란 단어를 선물해 줬기 때문에, 물안개님은 나중에 0715님 만날 때 자판기 커피 한 잔 꼭 드려야 됩니다. 아, 우리 팀의 그, 전통이요. 우리 팀의 풍습. 누가 시화 하나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꼭 보답하는 걸로 예, 해야 됩니다. 예, 자판기 커피 한 잔, 대답해야 됩니다. 자.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갑니다. 봄비, 물안개, 사랑꽃 살짝 물고 바람결 타고 오네. 한우작 걸어와서 뜨거운 열정 풀고 달달한 연소 매달아 흐느끼네 진종일. 자, 우리 김부배님의 145번째 작품, 물안개님의 96번, 97, 99, 98, 99번째 작품, 그 다음에 인화님의 103번째 작품, 1634님의 22번째 작품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4237님의 175번째, 176, 177번째 작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영보다님이 오시면 세영보단 작품하고 또 꿈과백님이 오시면 꿈과백님의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빵구리님의 작품도 있네요. 예, 161번째, 162번, 163번째 작품이 있네요. 예, 자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4237님의 작품에 이어서 풀빵구리님 작품을 하겠습니다. 자 꿈과백님은 오시면 하고 또 틀림없이 올 때 와락하고 올 거야. 와락하고 올 거야.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지? 예. 와락하면 꿈과백님이 온 거야. 예. 자, 우리 4237님의 175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복사꽃 진자리엔 그랬는데요. 복사꽃 진자리엔 그랬네. 자, 어두운 뛰고 밤, 창문 너머로 잠 못 이룬 뒤안뜰 감나무, 새벽을 깬 맑은 구름 뛰고 속, 샛별도 잠이 뛰고 들고, 무언가 가슴 깊이, 마음 시키는 대로, 대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시키는 대로, 솔밭 순길, 향기 따라 등산화길을 나선다.
여기가 순 길이 있는데 등산할 길이 또 나왔네요. 한 번도 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붙여 쓰지만 한 번도 만남 없는, 단한 번도, 그러면 수 개념이 있다면 떨어져도 돼요. 한 번도 만남 없는, 없는이겠지? 없는. 어색한 숲으로 숲소리와 대화하다는 단어. 발등 뛰고 타고 실어 올린 숨결 소리, 내 뛰고 안에 애틋한 사연들이 숲속 골짜기 마디마디 젖어. 젖어. 젖어가 치읓인가? 이거 치읓인가? 이거 치읓 같은데? 젖어가 치읓 같아. 봐봐. 치읓이야, 이게. 자, 젖어. 그 다음에, 고요히 이슬 먹은 아무란개처럼, 옛 추억, 옛 띠고 추억, 스멀스멀 기어올라. 기어오르다. 기어오르다 한 단어죠. 기어올라. 설레임 불과 볼 띠고 사이, 부벼가며 붉어져. 흘러내린 아침 햇살, 은빛 띠고 물결 출렁인다. 한 방울의 이슬, 한 띠고 방울의 이슬, 아픔도 꽃이란 걸 이제 알았네. 그리움이 애잔하게, 아린 가슴도 숨겨진 꽃이란 걸 이제 알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네요, 시가. 긴 시를 또 도전한, 요게는 시예요, 시. 자, 이거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죠. 복사꽃 진 자리엔 방법 있고, 그냥 복사꽃 진 자리, 복사꽃 진 띄고 자리, 이래도 제목이 돼요. 그죠? 복사꽃 진 자리를 한번 형상화 해 보는 거죠. 어두운 밤 창문 너머도 되고, 그냥 어두운 창문 너머, 그래도 되잖아요. 어두운 창문 너머, 잠못 이룬다는 걸 보니까 밤이라는 걸알수 있고, 뭐 어두운 창문은 밤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창문 너머로도 해야 되고, 그냥 어두운 창문 너머, 잠못 이룬 뒤안뜰을 합해서 뒤뜰이라 하죠. 뒤뜰. 잠못 이룬 뒤뜰, 감나무라고 그랬는데, 감나무가 있으면 봐봐요. 새벽을 깬 맑은 구름 속 샛별도 잠이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못 이룬 뒤뜰. 그 다음에 잠못 이룬 뒤뜰 감나무 뒤뜰만 하고 감나무는 하지 말고 잠못 이룬 뒤뜰. 그 다음에 맑은 구름 속 구름까지 가지 말고 그냥 맑은 샛별. 그냥 이렇게 맑은 샛별. 맑은 샛별도 잠이 들고 이렇게 어두운 창문 너머 잠못 이룬 뒤뜰. 맑은 새별도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그다음에 무언가 가슴 깊이 헤집어. 그다음에 마음 시키는 대로 솔밭 손길도 되고 그냥 새벽에 이제 길을 나선다 그래가지고 새벽 솔밭길 여기다 길을 넣어버려 그냥 새벽 솔밭길 향기 따라 또 여기 솔밭길이 있으니까 등산화 길 하지 말고 그냥 새벽 솔밭길 향기 따라 나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숨결 소리가 뒤로 갔는데 숨결 소리라 하지 말고, 자, 숨결은 하면 어때요? 숨결은 한 번도 만남 없는 어색한 숲으로 숲소리와 하지 말고, 한 번도 만남 없는 어색한 숲소리와 대화하며,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발등 타고 오르고, 숨결이,
예, 숨결이. 숨결은 한 번도 만남 없는 어색한 숲소리와 대화하며 발등 타고 올라요. 이쁘죠? 예, 이뻐. 그 다음, 내 안 하지 말고 그냥 애틋한 사연. 애틋한 사연 들 하지 말고 애틋한 사연은, 애틋한 사연은, 애틋한 사연은 이제 이미 숲으로 들어갔으니까 숲속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골짜기. 골짜기 마디마디 쳐져. 예. 그 다음에 고요히 이슬 먹은, 아, 물안개는 그냥 이슬 먹고 있으니까. 예. 고요히 이슬 먹은은 할 필요 없어요. 이슬 먹은은 할 필요 없고 그냥 고요히 물안개 되어. 물안개 되어 흘러요. 물안개 되어 흐르네. 이렇게. 물안개 되어 흐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애추억. 추억은 다 애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은 스멀스멀 기어올라요. 스멀스멀 기어올라는 아까 타고 발등 타고 오르다가 있으니까 기어올라 안 해도 기어올라 안 해도 추억은 스멀스멀 이렇게 설레임과 볼 사이 이러지 말고 설레임과 볼 사이 이래 봐봐. 어찌지? 설레임과 볼 사이 부벼가며 붉어져.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아침 햇살이 은빛 물결에 출렁이는 구도고 요거는 추억이 설렘과 불 사이 부벼가며 붉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붉어진 추억이 뭘로? 은빛 물결로 출렁해요. 은빛 물결로 출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방울의 이슬. 또 이슬이 또 나왔네. 이슬을 너무 좋아해. 예. 사이삼치놈은 이슬을 너무 좋아해. 예. 되도록이면 이슬이 너무 좋아. 이 아픔도 꽃이라는 거 있지 않았네. 너무 주제가 노출되는 것들은 하지 말고. 그냥 그리움은을 가. 그리움은. 자, 그리움은. 은빛물결로 추억은 은빛물결로 출렁여요. 그 다음에 그리움은 애잔히 아린 가슴도 오지 말고 가슴속. 애잔히 아린 가슴속. 예, 가슴속. 숨겨진 꽃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 풀어불지 말고. 예, 숨겨진 꽃으로 피어나네. 이렇게. 피어나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1년은 어두운 창문 넘어 잠못 이룬 뒤뜰, 맑은 새벽도 샛별도 잠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무언가 가슴 깊이 헤집어 마음 시키는 대로 새벽 솔밭길 향기 따라 나서요. 예. 그 다음에 숨결은 한 번도 만남 없는 어색한 숲소리와 대화하며 발등 타고 올라요. 그리고 애틋한 사연은 골짜기 마디마디 쳐져가지고 고요히 물안개 되어 흘러요. 예. 그 다음에 추억은 스멀스멀 설레임과 볼 사이 부벼가며 붉어져요. 그래가지고 은빛 물결로 출렁해요. 그리움은 어때요? 그리움은 애잔히 아린 가슴 속 숨겨진 꽃으로 피어나요. 예. 그러면 애틋한 그런 시가 태어나죠. 멋집니다. 이게 복사꽃 진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복사꽃 진 자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림으로 그려지는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복사꽃 진 자리 4237. 어두운 창문 넘어 잠 못 이룬 뒤뜰, 맑은 새벽 샛별도 잠이 들고, 왠가 가슴 깊이 헤집어 마음 시키는 대로 새벽 솔밭길 향기 따라 나선다. 숨결은 한 번도 만남 없는 어색한 숲소리와 대화하며 발등 타고오르고, 애틋한 사연은 골짜기 마디마디 젖어
고요히 물 한 개 되어 흐르네. 추억은 스멀스멀 설레임과 불 사이 부벼가며 붉어져 은빛 물결로 출렁이고, 그리움은 애잔히 아린 가슴 속 숨겨진 꽃으로 피어나네. 네, 우리 김보배님이 이쁜 시다고 짝짝짝. 예. 아, 우리 4237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물안개님, 와우 멋지네요. 뒷산에 복사꽃 생각난다고. 예, 0715님도 예, 0715님이 예뻐요 짝짝짝. 예, 꿈과백님 오셨네. 예. 성민씨 복사꽃 진자리 참 좋아요 짝짝짝. 예, 와락 없네? 와락 안 하네? 풀빵구리님, 이쁜 꽃, 복사꽃, 진자리, 짝짝짝. 예. 4237님, 낭만 대통령이 낭송 짱짱. 좋아요. 4237님, 꿈과백님, 감사합니다. 예. 이인화님, 복사꽃, 진자리에 숨겨진 꽃으로 피어나는 아린 가슴 속 그리움이 슬퍼요. 예. 불판구리님, 꽃도 이쁘고 열매향도 달콤하지요. 예. 아, 우리 세영부단이 오셨네. 예. 세영부단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예, 맑은 봄날. 아, 이게 사행시네요. 예, 사행시. 오, 이번에 충주문학관 예, 4월의 시제가 맑은 봄날이에요. 맑은 봄날. 자, 맑은 고운 띄고 빛, 물결 띄고 따라 물안개 꽃이 띄고 되네. 은은한 향기 뭉게구름. 뭉게구름 한 단어예요. 실바람 타고 아, 봄나들이 벤치에 앉아. 워터. 에, 비싼 차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 벤치 아니야? 벤치지. 벤치는 차고 벤치는 의자고. 찻잔 속 그려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맛볼 수 있는, 맛보다 수는 떨어지죠, 수 있는 소소한 꽃송이 빛깔들, 이렇게 했는데. 4237 차가 벤치요. 에, 4237 차가 벤치인가 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 이 사행시, 예, 이번에 꼭 여러분들 사행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맑고 고운 빛, 물결 따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거 어때요? 예, 맑고 고운, 물안개 따라. 이것도 좋지. 맑고 고운 물안개 따라 꽃이 피네, 이렇게. 은은한 향기, 뭉게구름은 아,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은은한 향기, 이놈이 실바람 타고 너울너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봄나들이 벤치에 앉아. 이런 방법이 있고, 벤치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벤치에 앉아 하지 말고, 봄나들이 요놈이 찻잔 속에 오롯이 걸터 앉아. 그래야 이미지가 되지. 예. 그, 충주문학과는 이미지 시가 많이 당선돼요. 봄나들이 요놈이 찻잔 속에 오롯이 걸터 앉아. 예. 그래가지고, 날마다 맛보는 꽃송이 하지 말고, 이때 소소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렘송이 빛깔이요. 설렘송이 걸터앉아 날마다 맛보는 설렘송이들의 빛깔이요. 이렇게
설렘 송이들의 빛깔, 빛깔. 성인 설렘이들의 빛깔, 빛깔. 이래 되겠네. 날마다 맛보는 설렘 송이들의 송이, 설렘 송이들의 송이들의 빛깔. 요게 맑은 봄날이라고. 이거 좋네. 날마다 맛보는 설렘 송이들의 빛깔. 이게 맑은 봄날이라고. 고운이요.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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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맑고 고운. 아, 그럼 멋지게 됐죠. 자봐요. 길이도 일정하죠. 맑고 고운 물안개 따라 꽃이 되네. 맑은 봄날이. 예. 은은한 향기 실바람 타고 노을. 뭐, 누가? 맑은 봄날이. 그 다음에, 봄나들이 찻잔 속에 오롯이 걸터앉아. 요게 이미지죠. 봄나들이가 찻잔 속에 오롯이 걸터앉아요. 이거의 봄, 그, 이미지가 좋아요. 이런 시들이 많이 당선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맛보는 설렘 송이들의 빛깔이 누구냐? 맑은 봄날이. 이거 좋네. 이거 당선되겠네. 당선되겠어. 예. 당선되겠어. 당선되면 또 비빔밥 우리가 비빔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서 좋지요.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이러다가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가 전국 문학상을 휩쓸 날이 올 건데, 예, 휩쓸겠네요. 점점 휩쓸고 있어요. 예, 휩쓸고 있어요. 이거 4237님 이거 그 충정문학관 사행시 꼭 내세요. 그러면 당선되면 비빔밥, 설렁탕, 육개장, 이인화님처럼 갈비탕, 갈비탕. 아, 이인화님은 갈비탕 사줘놓고 우리는 그것도 그 고마워가지고 행복했는데 아 백반 사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백반 사줘야 되는데. 예, 백반 안 사줘도 좋아요. 그냥, 예, 설렁탕, 비빔밥 사줘도 행복해요. 예, 문학상 받아서 사주는 요, 그 비빔밥, 갈비탕 요거는 진짜 맛있어. 그치? 예,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러분? 문학상에 상금 타가지고, 그, 한턱 쏠 때 그 얻어먹는 비빔밥. 그 맛 참 기가 막히지 그냥. 기가 막혀. 4237님도 당선되면 갈비탕 쏜다고. 고마워. 고마워. 갈비탕. 이게 갈비탕을 우리에게 부디 주소서. 맑은 봄날 4237님의 사행시여. 부디 우리에게 갈비탕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 한정식. 아, 그때 그 인화님이 아쉬워했던 게 한정식 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정식이 너무 비싸. 안 돼. 갈비탕은 10,000원짜리인데 한정식은 80,000원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 우리가 80,000원짜리 먹을 만한 그 뭐랄까 그 시인들인데 그건 먹으면 10,000원 넘으면 안 돼. 10,000원 넘으면 시인이 아니야. 예, 부르주아지. 예, 시인들은 10,000원 이하짜리 서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자 맑은 봄날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맑은 봄날 4237 맑고 고운 물안개 따라 꽃이 되네. 은은한 향기 실바람 타고 너울. 봄나들이 찻잔 속에 오롯이 걸터앉아. 날마다 맛보는 설렘 송이들의 빛깔. 산당화라는 시조 내용에는 또 야 시조 뭐 시조 사행시 뭐 뭐든지 도전합니다. 예. 자 산당화보다는 명작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작꽃으로 하는 게 더 독자들에게 빨리 다가갈 거예요. 예. 명작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작고. 자, 명작고. 햇발에 북디 붉게 바람꽃 흔들리어. 예, 설레임 부푼 가슴 새학시 향기바람. 순수한 유혹의 눈빛 사월드락 피었네. 이렇게 됐네요. 예. 햇발에 북디 붉게 바람꽃 흔들리어. 흔들리네. 흔들리네. 흔들리어. 설레임. 설레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설레임 부푼 가슴. 명사인데. 새학시 환기바람 다 명사로 끝나잖아요. 설레임 명사형, 부푼 가슴 명사, 새학시 향기 바람 다 명사로 끝나니까 설레어 부푼 가슴 새학시 향기처럼 부푼 가슴 향기 바람 다 명사로 되니까 향기처럼 설레어 부푼 가슴 새학시 향기처럼 순수함보다는 유혹이니까 달콤한 유혹의 눈길이 더 이쁘다. 눈길 사월드락 사월드래 피었네 향기처럼 이러면 되죠. 햇발에 북디 붉게 바람꽃 흔들리면 그러면 설레어 부푼 가슴 새학시 향기처럼 달콤한 유혹의 눈길 사월드래 폈네. 예. 사월드래 폈네. 예, 됐죠. 예. 햇발에 북디 붉게 3사. 바람꽃 흔들리면 3사. 설레어 부푼 가슴 3사. 새학시 향기처럼 3사. 달콤한 유혹의 눈길 3사. 3호. 사월드래 폈네. 4삼. 됐죠? 예. 이미지도 됐죠. 정형 율격도 통과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샘터 문학상에 꼭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가슴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 한번 봐봐요. 갑니다. 명작꽃 4237 햇발에 북디 붉게 바람꽃 흔들리면 설레어 부푼 가슴 새학시 향기처럼 달콤한 유혹의 눈길 사월들에 폈네. 우리 세영보다님 오셔서 세영보다님 거 먼저 하고 그리고 풀빵구리님 거 하고 꿈과백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정본. 네, 가시보시 사랑이라는 시조네요. 시조. 네, 시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영보다님이 또 요즘에 이제 정상의 컨디션을 찾아서 지금 이제 시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가시보시 사랑 시조네요. 시조.
시조로 도전했네요. 시조. 첫 만남 그 설레임, 예, 핑크빛 꿈을 실어. 불같이 태운 띠고 사랑, 불같이 예, 태운 사랑, 불같이 태운 사랑, 곰삭은 정이 띠고 되고, 세월강 함께 건너며, 손잡다란 단어니까, 손잡아준 사람아, 온정성 쌉싸름희죠, 희. 쌉싸름희, 씻겨 둔탁하고, 황량한 매운 띠고 바람, 넋두리 휘감지만, 둥글게 썬 웃음 짓고, 둥글게 썬 웃음 짓고, 애틋함만 감도네, 자식 연 부여잡고, 묵묵히 지켜온 삶, 눈빛에 묻어나는 이슬진 그리움들,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시조로 왔네요. 시조로 왔어요. 시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첫 만남 그 설렘 3사. 핑크빛 꿈을 실어. 꿈을 싣고, 꿈을 실어. 핑크빛 꿈을 실어. 심어. 불같이 태운 사랑. 곰삭한 정이 되고. 세월강 붙여도 되고, 세월강 함께 건너며, 손잡아준 사람아. 세월강 함께 건너며 손잡아준 사람아. 손잡은 사람아도 되고, 세월강 함께 건너며 세월강. 왜 이렇게 두 칸씩 떨어졌지? 예. 세월강 함께 건너며 손잡아준 사람아. 손잡아준 인연아. 인연. 연이나도 되고, 인연도 되고, 연이나. 온정성 쌉싸름이, 식기여. 둔탁하고, 여기서 이어가면 안 되지. 온정성 쌉싸름이, 식기여 둔탁하나. 새끼여 둔탁하나, 황량한 매운 바람, 넋두리 휘감아도, 둥글게 썬 웃음 위에, 웃음 위에, 애틋함만 감도네. 둥글게 썬 웃음 위에, 애틋함만 감도네. 이렇게. 자식연 부여잡고, 인연, 자식연 부여잡고, 자식연 부여잡고 묵묵히 지켜온 삶, 눈빛에 묻어나는 이슬진 그리움들,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 눈빛에 묻어나는 이슬진 그리움들.
묻어나는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여기서 끊어줘야지. 눈빛에 묻어나네. 이슬진 크리움들. 이런 식으로. 예. 묻어나네. 묻어나네. 이슬진 크리움들.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들.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들. 추억만 그래야지. 손때 묻은 추억만. 예. 추억만. 위에가 그리움들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만. 이렇게. 예. 그러면 되겠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가시보시 사랑이 느껴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가시보시 사랑. 세영보다 그 만남 그 설레 첫 만남 그 설레임 핑크빛 꿈을 심어 불같이 태운 사랑 곰삭은 청이 되고 세월강 함께 건너며 손잡아준 연인아 온 정성 쌉싸름이 씻겨 둔탁하나 황량한 매운 바람 넋두리 휘감아도 둥글게 썬 웃음 위에 애틋함만 감도네 자식년 부여잡고 묵묵히 지켜온 삶 눈빛에 묻어나네 이슬진 그리움들 그을린 사진첩에는 손때 묻은 추억만 자,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어요. 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세영부다님의, 요게 79번째 작품이 가시보시 사랑이었고, 이제 80번째 작품이 봄향연, 81번째 작품이 못다한 사랑이 있는데, 이걸 하고, 우리 꿈과백님의 129번째 작품 흔적을 하면, 오늘 다 마무리합니다. 예. 아까 손때가 의의로 돼 있죠? 예, 의의. 아예입니다. 아예. 손때. 때는 아예예요. 손때. 아예. 예. 자, 이번에는 세영부다님의, 80번째 작품 봄향연이에요. 봄향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봄향연. 자, 오늘 이게 이제 그 세영부다님의 봄향연 그리고 세영부다님의 못다한 사랑 그리고 꿈과백님의 흔적을 하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끝나고 가서 보도록 하죠. 예,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빨리 보고 싶어요. 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예, 자, 이렇게 세영부다님의 작품하고 우리 꿈과백님의 작품 한 다음에 얼른 가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봄향연, 돼지 울린 피돌기, 발산하는 빗줄기, 새 생명 돋우며 수런수런 꽃송이, 노란 나비 한 마리 허둥대며 비위하다, 분홍 꿈 나풀나풀 어설픈 날갯짓, 시나브로 흩날리는 어여쁜 향기조차 꽃술에 입맞추며 설렘 살포시 묻히더니 영롱한 햇살 속에 서롯이 안겨들어 푸른 잎 움켜쥔 가녀린 손 날개 접어 쉬어가네 쉬어뛰고 가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요 그 시어의 흐름이
시어의 흐름이 너무 흔한 표현들이 많아. 예를 들면 새 생명 돋우며 이렇게 신압으로 흩날리는 나풀 분홍급 나풀나풀 살포시 영롱한 햇살 소롯이 안겨들어 날개 접어 쉬어가. 이게 너무 그 시어의 배치가 너무 흔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아남는 걸 보면 피돌기, 돼지 울린 피돌기 그랬는데 피돌기 여기서 살아나는 거 보면 자 피돌기 하는 돼지 이 정도. 요게 수런수런 이렇게 수런수런을 띄어도 되고 이렇게 1년 1년 하고 이때 노랑나비 한 마리가 노랑나비 한 마리 이게 허둥대며 배회하다 허둥대며 배회하다가 어설픈 날갯짓, 어설픈 날갯짓으로, 분홍 꿈, 싯고, 나풀나풀, 이 정도, 나풀나풀, 이렇게, 여기서 끝내는 방법, 이 정도가 선택될 수 있는, 봄향연을 길게 쓰지 말고 이렇게 피돌기 하는 돼지 수런수런해요. 그 다음에 노랑나비 한 마리 허둥대며 배회하다가 어설픈 날갯짓으로 분홍 꿈 싫고 나풀나풀 이것으로 봄향연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압으로 흩날리는 어여쁜 향기 꽃술에 입 맞춘다든가, 이런 영롱한 햇살이라든가, 푸른 잎이라든가, 날개 접어,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하겠습니다. 봄향연으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봄향연 갑니다. 봄향연, 새응보다. 피돌기 하는 돼지 수런수런 노랑나비 한 마리 허둥대며 배하다 어설픈 날갯짓으로 분홍꿈 싫고 나풀나풀 자, 세영부다님의 80번째 교정작품 못다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못다 뛰고 한 사랑 이렇게 혼자 손 애태우며 연약함 감추인 뛰고 채 분주히 애맹글면 매캐한 그리움들 애틋한 질곡의 세월, 사랑만이 아쉽다 이랬는데, 자 여기 시조네요, 시조예요. 혼자 마음 애태우며 연약함 감춘 채로 분주히 애맹글면 분주히
오늘도 애명글면 매캐한 그리움들, 예. 애틋한 질곡의 세월. 사랑만이 아쉽다 그랬는데. 그리움들이 이미 있는데. 요때 돌아볼수록 한자 오바도 되니까 돌아볼수록 아쉽다 이렇게. 애틋한 질곡의 세월 돌아볼수록 아쉽다. 여기가 4-3자리인데 한자 더 많아서 5-3도 돼요. 예, 그러니까 돌아볼수록 아쉽다 또는 아쉽네 이렇게. 예, 이런 방법도 있죠. 혼자 마음 애태우며 3-4 연약함 감춘 채로 4-3-4 오늘 또 애명결면 3-4 매키한 그리움들 3-4 애틋한 질곡의 세월 3-5 돌아볼수록 아쉽네 5-3 이렇게 4-3도 되고 5-3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못다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네. 못다한 사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못다한 사랑 세영보다 혼자 마음 애태우며 연약함 감춘 채로 오늘도 애면글면 매캐한 그리움들 애틋한 질곡의 세월 돌아볼수록 아쉽네. 마지막 작품이죠. 예, 이 작품이 끝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예, 자,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꿈과 백님의 이 작품이 아까 세영보다님인 81번째 작품이 못다한 사랑이고요. 예, 풀방울이님 작품이 남았네. 예, 자, 우리 꿈과 백님의 129번째 작품이에요. 예, 꿈과 백님의 풀빵구리 작품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님은 떠나가도 계곡물 잔잔히 흘러드네. 돌멩이 구르는 발밑에도 애절한 꽃 띄고 한 띄고 송이 피우고 사랑과 소담이 담았네. 그다음에 거리다는 붙여주고 사그락거리는 밤바람 함께 울어도 멀어져 띄고 간 그 띄고 이름 가물가물 기억 띄고 속을 파고드네. 고요하고 오묘한 새벽달 그리움되어 들려오는 버들피리는 한 단어니까 소리를 띄고 귓가를 맴도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우리 꿈과백님도 쉴 새 없이 이렇게 시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멋지죠. 예, 참 대단해요. 예, 이 작품이 129번째, 그러니까 일시집 70편 완성해 놓고 지금 129편이면은 지금 제 3시집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예, 흔적보다는 상은이 더 낫잖아요. 상은. 예, 흔적보다는 상은이 제목이 더 나은 것 같고. 자, 님은 떠나가도 계곡물 잔잔히 흘러드네도 되고, 흘러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돌멩이 구르는 발밑에도 애절한, 예, 계곡물 흘러들고, 그 다음에 돌멩이 구르는 발밑에도
애절함 한 송이 피었네. 피우네. 흘러들고 애절한 한 송이 피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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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과거 피우네. 피웠네. 흘러들고 발밑에도 애절한 한 송이 꽃 한 송이 피우네. 피우네. 현재 시제로 하면 피우네 해야 되고. 피우네. 그 다음에 사랑가가 갑자기 나와. 사랑가 수담이 담았네.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사그락거리는 바로 가죠. 사그락거리는 밤바람 울어도 멀어져간. 멀어져간 그리 이름 하지 말고 멀어져간. 멀어져간 기억. 기억 속. 기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파고들어. 기억 속으로 파고들고. 예.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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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고요하고 오묘한 새벽달 그랬는데 새벽달을 놔두고 그냥 고요하고 오묘한 그리움되어 이렇게 들려오는 버들피리 소리 귓가 귓가 귓가에 맴도네 이렇게 귓가에 맴도네 이러면 되잖아. 고요하고 오묘한 그리움되어 들려오는 버들피리 소리 귓가에 맴도네 이렇게. 예. 됐죠? 예, 그러면 됐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상은 꿈 고박이 백 님은 떠나가도 계곡물 잔잔히 흘러들고 돌멩이 구르는 발밑에도 애절한 꽃안송이 피우네. 사그락거리는 밤바람 함께 울어도 멀어져간 기억 속으로 파고들고 고요하고 오묘한 그리움되어 들려오는 버들피리 소리 귓가에 맴도네. 이제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161번째 그러면 161번째 풀빵구리님 지금 70편 완성하고 그러니까 140편이 넘었죠. 그러면 제4시집이네요. 제4시집의 21번째 작품이네요. 이야 대단하죠. 제4시집 21번째 작품 빗방울 소리. 오늘은 빗방울 소리 빗방울 비 이렇게 비에 비만 해놨네요. 예, 비만. 아까 그게 뭐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요. 꿈가백님 흘러인데 흘려다 그랬네. 흘러들고 예. 아 그리고 들려오는 이렇게 흘러들고 흘러리어가 아니라 흘러 그다음에 여기 들려오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 풀방구리님의 작품. 풀방구리 작품이 전부 오늘 비예요. 비. 예, 비가 왔나 봐요. 자 비 빗방울 소리 또르륵 그대가 구르는 소리 한사코 그대라 우기는 소리. 아, 이거 좋네요. 좋아요. 그대가 떠르르 구르는 소리.
이름 어떨까? 그대가 또로록 구르는 소리 또로록을 가운데로 가고 그러면 여기가 칸사쿠 그대라 우기는 소리라 그러는데 그대만 이런 방법도 있죠. 그대만 한사코 그대만 한사코 빗방울 소리가 밭 뜨는 소리 이것도 이쁘죠. 그대만 한사코 밭 뜨는 소리 이것도 재밌어. 그치? 빗방울 소리 그대가 또르르 구르는 소리 그대만 한사코 팥 뜨는 소리 이것도 이쁘네. 예, 이뻐요. 예, 이쁘죠? 그 다음에가 빗방울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빗방울, 빗방울. 오늘은 빗방울, 빗방울입니다. 송글송글 매달린 그리움의 무게.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런 방법도 있지. 송글송글 빗방울인데 그리움대요. 송글송글 그리움만 송글송글 그리움만 송글송글 예, 이런 방법도 있죠. 그리움만 송글송글 이렇게 이 방법도 좋은데 빗방울 그리움만 송글송글 예,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가 비가 있어요. 비 뼛속은 사이시옷이 있어요. 뼛속 사이시옷이 있어요. 뼛속 깊이 타고 흐르는도 되지만 그냥 뼛속 깊이 흐르는 그리움의 눈물샘 그랬는데 비니까 그리움의 눈물방울 그리움의 눈물방울이 비제 뼛속 깊이 흐르는 그리움의 눈물방울 예. 뼛속 깊이 흐르는 그리움의 눈물방울 이게 비라고 되죠. 됐습니다. 제가 한번 요것도 교정본 자 교정본 자 요거를 읽고 오늘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라. 비 풀빵구리 뼛속 깊이 흐르는 그리움의 눈물방울 빗방울 풀빵구리 그리움만 송글송글 빗방울 소리 풀빵구리 그대가 또르륵 부르는 소리 그대만 한사코 밭대는 소리 네, 자 이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물안개님이 와우 낙엽씨의 대가가 맞대. 낙엽씨의 대가 네, 우리 꿈가병님이 짝짝짝, 인화님이 낙엽치 대가 멋져요, 뻥뻥뻥. 예, 우리 0715님이 좋아요. 예, 멋지죠. 자, 우리 이미자 낙엽 시집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독자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세영구다님이 축하드립니다. 멋져요. 예, 0715님이 풀빵울이 매일 쏟아진 낙엽씨가 너무 좋아요. 예, 멋지죠? 멋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진희 대가, 예, 우리 시조의 대가, 황진희님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두레네요.
춘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누웠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굽이굽이 별이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국회의원 선거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아,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풀빵구리님, 네, 우리 꿈과백님, 우리 플라벨님, 우리 인화님, 세영보다님, 0715님, 우리 물안개님, 김부배님, 쿠람대오님, 이치로사님 오셨네. 우리 풀빵구리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별풍선을 쏴주신 인화님, 물안개님, 김부배님, 플라벨님, 인화님, 아, 또, 꿈과백님,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 교정료를 쏴주신 인화님, 김부배님, 그리고 물안개님, 그리고 우리 4237님, 세영보다님, 꿈과백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10배는 너무 많고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문학상을 하나 이상 타게 될게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쉬시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아, 목요일이죠.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네, 목요일. 그리고, 자,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리면서, 아, 우리 풀빵구리님, 아, 별풍선 쏴주신 우리 풀빵구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시 교정료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예.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